언제가 되게 좋네요, 최유한 네. 선수가. 네, 전술적인 플레이가 네. 되게 그렇죠. 날카롭고 빠릇빠릇해요. 아래쪽에 있는 벌처는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드랍으로 이 다수일꾼을 잡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가깝기 때문에 본진 쪽에 또 한 번 드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러면서 팩토리는 되게 많이 늘려놨습니다. 네, 이러면서 탱크 숫자 모아주고 소수 벌처로 이제 마이만 심어주고 전 경기에서 나왔던 플레이와 최현 선수는 이제부터는 비슷하게 예. 흘러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고요. 박범수 선수는 지금 아직까지 스타게이트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면 아비터도 느리고 패스트 아비터 체제였었는데 아비터도 느리고 이렇게 견제. 와, 막을 수 있는 로보틱스가 예,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네. 셔틀. 아, 늦어요. 이미 견제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멀티가. 받았어요.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뭐 한 대 이상은 최소한 앞서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견제 뭐 받아가면서 꾸역꾸역 다시 복구하지만 지금은 네. 멀티가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견제를 받는다면 네. 또 여기다가 네. 야, 견제를 네. 타이밍도 지금 다 봤어요. 최유한 선수가 저 탱크를 살려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간 이유는 네. 이 3벌처를 본진으로 찔러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완벽한 견제가 먹혀들고 있어요. 네, 한 방씩 찍어 잡아주고 있는 최유한 선수. 네, 뭐 견제도 잘 통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박범 선수가 연습 경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더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휘둘렸어요. 너무 많이 휘둘려서 정명훈 선수 플레이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은 7킬. 박범 선수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뭐 정명훈 선수 그리고 뭐 전태양 선수의 견제. 네. 예, 그런 아주 빠른 경기 운영을 최유한 선수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팩토리 늘리고. 그렇죠. 거기다 물량 갖추고 있고요. 네. 아무리 돌려주고. 그렇죠. 멀티를 이제 커맨드 센터가 한시적으로 날아가는데 박범수 선수는 저 멀티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드라군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드랍십이 날아오고 계속해서 최현 선수의 집요한 견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박범수 선수의 발은 완전 묶여있는 상태예요. 네. 러쉬를 가야죠. 정찰 지금 다 서치했는데 멀티가 없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고 최유한 선수는요. 한시 멀티까지 하고 더 이상 나올 필요도 없죠. 왜냐? 내가 멀티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드랍십만 그냥 하나 더 뽑아서 멀티 다 지키면서 투 드랍십 저기 안마한 지역에 드랍을 해도 이건 박범 선수가 되게 괴로운 상황입니다. 네. 들어올 수도 없고. 저희 물량 네. 갖추고 네. 이 방어 진영을 지금 짜놓고 있는 이 최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박범수 선수도 들어가기가 뭐예요? 이것만 네. 하면 돼? 이것만 그냥 멀티가 내가 없네. 아예 프로브 아이고 보기만 해도 놀라요. 네, 박범 선수의 반응도 좀 빠르긴 했지만 이거 자체가 너무나 피해요. 지금 네. 박범 선수가 전병력이 모두 다 본진으로 회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최유한 선수가 김승혜 선수는 오늘 경기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최유한 선수. 네, 이러면서 또 앞마당 벌칙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마인 네. 계속해서 다시 매설해주고 시야를 또가요? 박범 선수가 못 가져가도록 최유한 선수가 계속해서 가둬버리고 있습니다. 야, 이 셔틀 드랍십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견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러쉬를 안 가고도 이기는 그런 경기를 이영호 선수가 예전에 그 포트리스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도재욱 선수였나요? 네. 계속 드랍십만 날아다니면서 네. 멀티는 내가 더 많으니까 그냥 지키면 되는 뭐 프로토스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당하다가 지지치고 나가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끌고 왔습니다. 와, 견제가 정말 매섭네요. 네. 네, 완전히 거의 뭐 원사이즈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최현 선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기만 하면서 상대방의 발을 꽁꽁이 묶거든요. 이렇게 러쉬가 러쉬 아닌 러쉬거든요. 이거는 러쉬가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볍게 막을 수 있는 러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발을 묶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러쉬까지 감행을 하게 된다면 박범 선수가 불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다 이렇게 완벽하게 흔들어준 이후에 나온 물량 가지고 마무리까지. 그렇죠. 자, 이전에 보여줬던 이 최유한 선수의 스타일이 이번 경기에서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나오네요. 네. 나와요 이제. 네, 전진. 자리 딱 잡고 그냥 뭐 최유원 선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어차피 오면 올 테면 오고 나는 무조건 예. 막으니까 그리고 계속 드랍십으로만 괴롭혀주면은 이 경기는 질 수가 없다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언덕 쪽에서 견제를 받았고 거기다 이 드랍십 견제를 통해서 많이 휘둘렸어요. 네. 투 드랍십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최유원 선수가 네, 아비터도 이제 뭐 올라가는 아비터 트리비널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네 그게 진짜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왜냐면 베스를 욕심낼 필요가 지금으로 당장 없 지금에서는 당장 필요가 없거든요. 네. 드랍십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이 네. 최한 선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추가 확장도 네. 테란보다 없고 또 내려가요. 프로브는 진짜 거기다가 프로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병력 네. 생산이 안 돼요. 프로브가 제일 바쁩니다. 오늘 박범 선수의 유닛 중에 진로 네. 바쁜 것도 아니고 드라곤 바쁜 것보다
프로브가 제일 바빠요. 너무 괴로워요. 지금 박범 선수가 스캔풀이고 지금 스캔풀이고 아래 드라곤 없으니까 밑에 내려가는 거 보세요. 내려가는 게 아래쪽 견제까지. 고작해봐야 드라시 한 뒤에 아 여기 다 뺐네요. 거의 뭐 올라가야 7, 8분을 되려면. 넘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박범 선수는 러쉬를 감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아 이것도 못 들 것 같고 차라리 너무 많아요 물량이. 방법이 네. 아 참 박범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갑갑할 것 같습니다. 답답하죠. 스스로 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의 진짜 밀봉된 상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밀봉은 안 하고 있거든요. 최요한 선수가 네. 병력으로 밀봉해놓는 게 아니라 드랍십으로 박범 선수를 지금 꽁꽁 매 지금 감고 있습니다. 감금 아닌 감금 진짜. 예. 네. 네. 뭐 굳이 자신이 나가서 묶어둔 것은 아니지만 드랍십 한 기로 상대방의 발을 완전히 묶어놓은 상황 속에서 어깨에 높아지고 있고 와 이렇게 조합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범 선수 지금은 이렇게 병력 규모 면에서나 집중력 면에서나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 센터 네. 쪽으로 이 물량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 박범수 선수 버텨내기가 좀 상당히 힘든데 감당이 안 되죠. 자, 아직 최유한 선수 지금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네, 일단 네. 옵저머 잡아주기 위한 지금 원정대가 떠난 것 같고요. 아까 골리앗과 베슬이 함께 네, 슬슬 시동을 거나요. 네. 네. 벌처만 뭐 조금 더 나와준다면은 그냥 시즈 모드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좁은 길에서 퉁퉁으로 내려와도 최유한 선수의 병력 구성이 뭐 훨씬 더 좋아요. 와 네. 진짜 지금은 사이오닉 스톰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템플러의 여부조차도 없기 때문에 EMP! EMP만 아비터도 없는데 EMP를 쓸 정도의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된 프로토스 병력이에요. 여유가 없었죠. 예, 기차놀이하기 바빠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언제 돌립니까? 예. 계속 왔다 갔다 견제만 해주니까 박범 선수가 견제를 너무 진짜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본진 견제는 이제 박범 선수가 데뷔를 해놨나요? 본진의 드래곤 배치가 궁금한데 지금 떨어지면 또 당하거든요. 또 여기서 2차 공격이 감행되면은 저 자원줄은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요건 약간 오바네요. 11시 커맨드 센터는 약간 오바입니다. 네.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최현 선수의 의도가 아닐까 싶고 네. 이제는 러쉬를 나갈 것 같은데요. 최현 선수도 자리 네. 잡고 지금부터 마인맵을 해줘야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네. 최현 선수예요. 네. 네. 지어짜서 예. 끝내면 돼요. 첫째 강작 해줘야죠 골리앗. 아이고 내리지 못하고 잡혔네요. 아 드라곤 네. 아이스크림 되는 거 보세요. 예, 녹아요 녹아요. 녹아버리죠. 에서도 지금 밀리기 때문에요. 자, 세레머니 디펜시브 디펜시브가 이거 나가라는 얘긴데요. 네. 이제 좀 그만하고 나가자. 네. 그런 의도의 그렇죠. 디펜시브 매트릭스예요. 네. 두 경기 모두 다 최현 선수의 경쟁이 완벽했습니다. 두 프로토스의 거의 완벽한 경기력으로 자신의 소나기에서 흔들면서 쥐어 흔들면서 아이고, 이렇게 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네, 이 물량에 장사 없다라고 지금 많은 선수들이 이번 네. 과정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장사 없네요. 당진중학교 학생들이 서울 IT고는 GG 경기 끝났습니다. 네. 이 최유한 선수 이 경기 내 세리머니까지 선보이면서 이 박범수 선수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서울 IT고는 김승혜만 꺾으면 100% 이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최요한 선수가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더욱더 잔인하고 난폭하게 네, 그리고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경기를 휘어잡았네요. 네, 이 박범수마저도 무너져서 이제 남은 카드는 한재현 선수 한 장이에요. 네, 한재현 선수가 그동안에 당진중학교를 이끌어온 에이스죠. 그만큼 한재현 선수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와서 김승혜 선수와 최요한 선수와 김승혜 선수까지 꺾어줘야지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네요. 네, 지난 경기에서도 이 한재현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당진중학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 한재현 선수는 내 상대는 김승혜 선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은 예, 김승혜 선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진짜 대장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학교의 명예를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이 박범수 선수가 최용환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자 위기 상황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 카드 이 한재현 선수가 무너지면은 우승컵을 서울 IT고에 넘겨야 돼요. 네. 그럴 일이 없도록 한재현 선수가 진짜 마지막 에이스로 나와서 투테란을 꺾는 모습을 많은 진짜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의 마지막 자존심 당진중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동안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은 학생들을 꺾고 온 만큼 오늘도 역시 서울 IT 고등학교를 상대로 한재현 선수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 경기 한재현 선수 손에 달려있는데 네. 지난 경기에서도 이 경안고등학교의 대결에서 한재현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결승전까지 올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럼
한국 게임과 학고까지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네. 한재훈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지진 않았어요. 5전 전승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패배란 경험을 해보지 않았던 한재훈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정말 확실한 변수를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네, 그럼 당진주역회 마지막 대장 카드를 만나보겠습니다.